2학년 1반 조은아 학생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2학년 2반 허다윤 학생의 어머니 아버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 이 네 분의 대표에서 2학년 2반 허다윤 학생의 어머님께서 연대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어머니?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단원고 2학년 2반 허다윤 엄마입니다. 저희 딸이 수학여행 갔습니다. 근데 아직 327일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9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윤이 엄마인데 엄마로서 할게 내 딸 찾아달라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다윤이 엄마가 많이 아픕니다. 정말 생명을 내놓고 딸을 갖다 찾아달라고 지금 길로 나왔습니다. 자식을 갖다 327일 동안 바닷속에 세월호 속에 있는 그 자식을 찾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자식이 있는 분이면 저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 뱃속에는요 부모가 있고요 그 뱃속에는 자식이 있고요 7살짜리 아이가 동생한테 구명조끼를 갖다 입혀준 그 착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몰랐습니다. 저희 수학여행 보내면서 그런 사고 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몰랐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인양이든 재수색이든 저희는 어떤 방법인지 모릅니다. 내 딸을 안고 싶다는 거, 실종자 세자를 치우고 싶다는 거, 우리가 19살짜리 앞에 유가족이라는 세자를 갖다 새겨주고 싶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9명 실종자 찾아서 가족 부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한 엄마인 내가 우리 딸을 갖다 보내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들 또한 세월호 뱃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아, 오늘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 이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네. 오랫동안 마음 아프신 하겠다고 분들이라 한번. 제가 앞에 감히 나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고명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교사 박민아입니다. My name is Mina Park and from 고명 Elementary School and I'm from Korea as you know and as a citizen of Seoul